작품은 수평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그 어떤 생명도 높고 낮음의 상하관계의 수직관계가 아니라 동등된 하나다 해서 미생물 하나까지도 모든 생명은 같은 무게로 존재하고 그 안에는 하나이고 평등이다. 그렇게 놓여졌을 때 그 생명은 끝이 없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돌은 저희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파도리에서 나온 천년학 수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돌 가운데에 학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천문화원 오도석 원장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이제 2013년도 10월에 물리적 1년 동안 또 이 보이는 공간 그 너머 또 다른 공간의 세계를 직접 체득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은 성천문화원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종교인들과 또 이 시대 개인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사실은 이게 국가 전 세계 재난 사태거든요. 무엇보다 장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이 보이는 몸나 이 보이는 나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땅도 부도 자식도 가정도 내려놓는다는데 근데 스님 저는 사람이 죽어서 내려놓으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같으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살아서 하심한다면 살아서 내려놓는다면 나는 그를 성자로 보고 성녀로 봅니다. 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에 좀 가진 자들이 또 정책적으로도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고 진정한 국가는 국민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의 국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의 대우를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런 기회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가 건물 짓고 교육관 짓을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종교가 보면 대다수 보면 큰 건물을 짓고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는 장례터를 짓습니다. 참 그는 사람으로서는 종교는 해서는 그 종자가 마루종자 용마루용 가장 높은 의식의 학문을 가진 걸 종교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11조도 있고 뭐 저 불교에도 보면 뭐 25%는 얼마 20%는 4일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 누구든지 절반을 뚝 뛰서 나눈다면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기운이 생기잖아요. 예? 아 이제 정말로 불성과 영성을 그 깨달음을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정말 복지와 성김과 나눔으로 할 때가 왔다. 이 악한 기운을 비자도 비쳐들으니 코로나의 기운을 선한 기운을 만들면 나는 분명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만드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상식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상식을 초월한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나눈다면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네. 틀림없이 그 선한 기운에 수많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자생력이 강해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나쁜 집단적 무의식을 제거하고도 남는 행복의 동산이 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가진 분들 정책적으로 또 가진 분들 한 절반 좀 뚝 떼세요. 그래 나누세요. 정신세계가 너무 어리면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내 가족 내 걸로 모읍니다. 조금 정신세계가 일어나서 성장되면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네. 예. 자 소욕지족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천문화원은 또 작품들이 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작품을 모으고 만드신 목적이 또 있는지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저를 비롯해 장 우리가 형이라고 입구에다 사람인 형이라고 50명이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다 같이 머리 깎고 같은 생활을 하는데 불경으로 말하면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야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아노로 가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을 만든 데 작품이 한 5천 점 됩니다. 전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그림 수석, 그 다음에 중국 도자기, 홍산 문화, 분재 5천 점이 좀 넘을 겁니다. 우리 손수 다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신비가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인데, 지난달에 그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지금 모든 어떤 종교인들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영성으로 보여. 그분은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아름다움과 의식과 형상들과 형체를 영원의 언어와 글씨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불경으로 말하면 이 모든 나타난 이제 전부 다 불신이고 불성이라는 겁니다. 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고 글씨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스님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포칼룸 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라고 하면 벽이 있어 뒤에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벽을 다 헐었더니만 그 뒤의 내용이 공개되고 드러내고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형상들과 색, 아름다움을 역으로 추적하면 공입니다. 네. 공은 존재 근원입니다. 공을 물리에다가 알 수 없는 무한의 무한물을 공을 물리에다가 전부 다 나타내서 드러내서 볼 수 있는 걸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합니다. 성천문화원은 제 자신과 장인들은 상하가 아니고 평등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 놓고 지내고 그냥 더 여자도 다 형이라 부릅니다. 입구의 사람인 원래 형자가 형령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청이 아버지를 대신해 입을 열어 아우를 살핀다.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가졌다면 깨달음 아니면 묻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생명을 섬기고 돌보다 라는 그 형들인데 여기에는 모든 작품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고 손수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저를 비롯해 우리 장인들의 내면의 세계를 저는 내면, 마음, 영 이 모든 게 공과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왜 마음이라는 것은 무시무종이라 알 수 없는 시작부터 있었고 소리도 모양도 없지만 스님이 말하잖아요. 뜻이 몸에서 일어나니 계심이다. 계심. 그 내면의 세계를 아무 가림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냈다. 여기에는 모든 모습, 5천 점의 작품들이 성천문화원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고 언어고 글씨고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목적은 정말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사람의 이성을 높이고 과학이 발달해서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그것이 없어지고 신중심의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래 우리가 BC와 AD를 짐승의 시대와 불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로 나누는 것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계시를 드려 사람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불성을 회복하라고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스님. 예. 이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장형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뿐만 아니라 작품 안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 몇 사람이 보기엔 너무 아깝다. 이 기회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은 꼭 오셔서 예. 힐링도 하시고 무료 개방입니다. 네. 무료 개방. 즐거움도 좀 가져가시고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통과 또 융합이란 무엇일까요? 참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운데요. 융합이란 일단 높이가 평등해야 됩니다. 상하로는 융합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 임재. 그러니까 참 모든 의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체 고체 액체를 역으로 돌리면 원자이듯이 모든 색을 역으로 돌리면 존재 근원이 공이듯이 형체를 역으로 돌리면 영이듯이 근원이 같기 때문에 전부가 부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하보다는 역할은 있지만 평등으로 융합이란 나와 예를 스님과 나도 문화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본질은 같아요. 뿌리는 같아요. 가지의 역할은 달라요. 이게 위 역할을 위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자까지 저자까지 되지만 뿌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융합이란 나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에 대하여 나와 같지 않으면 사람들이 틀렸다 그래요. 절대로 스님과 내가 어떤 방법이 위가 역할이 달라요. 다름이죠. 근데 틀린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융합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를 하는데 물론 대화를 많이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서로가 공감이 된 것이 대화예요. 네. 그래서 융합을 하려면 평등과 공감이 되는 방법으로 상대와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틀린 게 아니라 존중과 다르다는 걸 알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고 하나 되는 자세를 하면 융합이 되고 융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이 2인데 이렇게 융합이 되면 2가 아니고 1조가 되고 빅뱅이 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지금 이런 아픔 하늘이 기회를 줬을 때 각성하고 융합이 필요합니다. 네. 선의가 저는 아무 벽이 없잖아요. 정말로 스님을 대하면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그리 이게 융합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면 말은 거창해도 거부가 오면 듣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상대가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것이 융합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른 문화를 내가 모르는 문화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난 다른 거에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정말로 존중합니다. 네. 그러면 융합되면 나라가 새로운 동력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기회에 이제 손을 한번 두고 한번 좀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 예, 예. 예. 아, 그럼 저 스님. 아, 정말 스님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 제가 스님과 합장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융합이죠. 예, 예. 예. 자, 그럼 대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토지의 그 박경리 네. 대자 토지라고 써 토지라는데 그 토지가 뭐 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토지가 땅이잖아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는 큰 생명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들짐승이 죽고 낙엽이 떨어져 땅에 기름지고 미생물이 살아나면 거기다 곡식이를 심어서 그 곡식이를 수확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는 들짐승이 숲을 웅장하게 하잖아요. 그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토지를 큰 생명체를 외국에게 빼앗기면 곧 땅이 아니라 토지가 내 자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뭐 종교가 선앙당에 빌고 막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 그 박경리 씨의 그 정신세계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들짐승이 술포를 주장하게 하고 또 그래서 먹이를 먹어요. 다 먹지 않아요. 남겨요. 여러 군데 또 배설을 해서 숲이 울창해 산소가 나고 땅에 미생물이 돌아 이러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자연과 들짐승과 사람은 뗄 수 없는 공생관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연에 대해서 또 우리 자연은 이산화탄소 원래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더러움인데 더러움을 걸음상고 빨아들여 산소로 바꾸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연과 들짐승에 대한 경배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만유가 연결되어 바로 영혼이 되어간다는 텍스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하고 나도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꼭 만나는 걸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도 그 모두 시절 인연으로 나는 친구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네. 자연과 함께 친구 되는 삶. 그렇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예. 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이웃이란 그 기준이 또 무엇인가요? 뭐 이웃은 여쭤이지만 몸에 세포 100조가 있는데 세포 하나 세포 고염병 세포도 이웃이지요. 근데 이제 참 이게 굉장히 이웃이라는 게 강범위한데요. 뭐 이웃은 우리가 다 아는 뭐 옆집 거면 이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용 일장에 보면 천명을 걸어 불성을 걸어 영성을 걸어 성이라고 한다. 성 성이란 말이 성품성이에요. 어떤 것도 의식이, 성이 전혀 없으면 형상과 형체가 해체가 되어요. 미묘히 있어야 형상이 유지돼요. 그런데 이 만물에 나타난 수많은 형상과 형체들이 공과 영의 자아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존중하고 경배를 표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학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좀 이게 가장 빨리 단명한 일이 들짐승과 자연을 파괴하면 가장 단명하고 좀 이게 산업혁명 때 많은 막 공장들 짓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전기선 하나를 만들면 천만 년을 쓸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과학으로, 달 날아가는 기술로. 그걸 만들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못 팔게 만들어요. 기득권자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행하고요. 강대국들이 자동차 매연 수만 개 많잖아요. 근데 약소 국가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개발 안에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히말리아 산맥이 지구의 4분의 1을 지켜요. 그래서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약소 국가들이 강대국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땅에 기울이 산소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의식이 있다면 그런 데 히말리아 산맥의 산소와 나 주변의 의식들이 다 파헤치지 않고 개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능력을 절반전 뚝뛰서 약속을 도와주고 자동차 못 만들게 하고 자연을 지키도록 해준다면 나는 이 세상이 전체가 아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불성과 영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절대 흥각입니다. 예,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죠. 그리고 스님 저 운동 하시잖아요. 탄소 배출 예, 줄이기 운동. 귀하십니다. 저도 어제 그 느껴주시 가서 그 면장님 모시고 또 뭐 시위하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참 많이 존중하고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일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많이 가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나는 그 모든 기준이 나는 지각적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럼 3이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을 2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어떤 걸 하는데도 저에게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부를 크게 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해요. 디나미스, 그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뭐 땅을 뭐 100만 평 가지고 있다, 만 평 가지고 있다, 많은 재벌이 있다, 회사가 있다 이걸 전혀 나무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능력 아닙니다. 그건 네. 공산주의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나는 이 능력을 가감하게 이 사업에 때문에 또 직원들 때문에 벌었으니까 이 힘을 바로 복지와 성김과 대가주의 나눔으로 이게 펼친다면 나는 그 진정한 난 그런 사람을 성공한 부자로 나는 그걸 진짜 능력으로 봅니다. 근데 그걸 소유바하고 탐심을 부리면 그런 스님 능력이 아니고 스님 잘 아시잖아요. 스님은 그 말을 못하지만 나쁜 놈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예. 예. 네. 네, 나눔 문화가 더 이 기회에 확산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불교공유소 창립이 이제 11주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또 공문을 또 수락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한번 길 좀 제시해 주시죠. 고분이 해야 될 역할을 제가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잘 스님을 섬기고 또 그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교 공유수가 사실은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길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미국도 걸어갔다 하면 한 두 달 걸려요. 근데 뭐 한 150만에 200만 정도 갔다 오는데 이 시대가 아는 것 같지만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란 것은 물리가 가는 도로도 있지만 정신의 길도 있고 또 깊은 또 내면의 을, 영의 길도 있는데 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좀 나누면은 이제 그 부뉴마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영과 또 정신세계의 부식회라는 정신과 사륵스라는 물리가 있는데 다 주는 게 몸인데 이 의식이 정말 바른 목적을 향해서 열발을 향해서 영생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기 위해서 해절집이 전제적으로 사람 심리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바른 정신 문화를 가지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이 불안에서 혼돈에서 두려움에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큰가 하면 자유는 어느 사람의 자유도 침해할 수 없고 자유는 모든 의식이 존재하는 그 중심 바탕을 그 무한 영역, 무한 에너지를 자유라고 하는데 바로 길을 바로 할 때 자유가 오고 진리라고도 하고 길을 모를 때 끝없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네. 불교 경유수가 사람을 자유게 이해하는 그런 길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 더 확장해서 제시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천문화원 오두석 원장님과 장영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 좀 이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긴장, 어른장을 써서 이제 그리고 입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의식을 열어 입을 열어 길을 잃고 혼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이 이기주의와 탐진과 폭력을 행하는 걸 역으로 깊이 추적하면 그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 못해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입을 열어 생명을 섬기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면 장령이고 그 역할을 안 하면 안장령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영원한 현재란도 무엇입니까? 뭐 스님도 잘 아시지만 자그마한 파장도 있고 또 기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원자라는 것은 시작을 알 수 없고 끊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이게 공에서 영에서 기에서 나와서 이게 기초고체가 액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기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끊어지면 이게 해체돼 버려요. 이거는 양자물리학인데 뭐 상식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요. 카이로스,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시작이 있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결국 죽고 심판되고 뭐 갈라진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시분초. 근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의식들, 자그마한 파장을 역으로 돌리면 공이에요. 영이에요. 이 공과 영의 시작은 알 수 없어서 그걸 영원한 현재라고 하고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선재된 의식. 그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의식이 영이 있었는데 무조건 놓고 움직이기 아니라 살리고 생명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바로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조그마한 파장도 그 시작의 영혼이죠. 끊어지면 해체되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결된 의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그 의식이 수도비 되어서 그걸 뭐 부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표현이. 근데 사실 대상이 아니거든요. 깨친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부처님의 자기 완성이 사람의 마음이고 영혼이거든요. 근데 영혼한 현재랑 그 전체와 연결되어 사람의 의식은 이 몸나는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 그 영혼한 현재에 완성된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열반의 씨로 천국의 씨로 와서 끊임없이 씨 속에 씨는 이 싹을 틔워 자라 열매가 되듯이 끝없이 가금이래가 아니고 현재에서 영혼이 새로워져서 목적에 이르는 이것을 영원한 현재 그걸 또는 현재에서 영혼을 사는 그걸 학문적으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말을 죄송합니다. 좀 나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스님은 그쪽 분야고 나는 이쪽 분야인데 근데 둘이 합치니까 빅뱅이죠. 예. 네. 불교공유소 시청자와 예. 우리 또 국민들에게 이제 매듭 말씀 듣겠습니다. 예, 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범으로만의 심장 같은 곳인데 그 속에 또 불교공유소가 또 심장이죠. 우리 방송을 하게 되고 또 불교공유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성천문화원이 또 불교공유소와의 만남이 이 결혼이 이것에 이제 그 좀 원어로는 애제를 걔네 끝도라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호의하고 지키고 섬기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만남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고요. 오늘 또 PD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스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특집방송이었습니다. 오도석 성천문화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